2달간의 금어기가 끝나고 살이 꽉 찬 가을 꽃게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태양군의 대표 꽃게 산지인 근흥면 채석포항에서는 금어기가 해제된 지난 21일 이후 꽃게잡이배들이 꽃게 수확에 한창입니다. 첫 수확량은 지난해 가을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앞으로 파도가 잔잔해지면 수확량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을 꽃게가 꽃게는 알이 꽉 차고 참 좋습니다. 아주 이겁니다, 이거 아주. 작년보다는 꽃게 더 좋다고 봐야 되고. 태양꽃게는 껍데기가 두껍고 단단하며 청록빛에 특유의 반점이 오밀조밀하게 몰려있는 것이 특징이고 특히 태안에서는 간장게장과 개국지 등 꽃게를 활용한 지역 음식을 맛볼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채석포 가을 꽃게는요, 여기 채석포 근해에서 잡아서 정말 살이 꽉 차 있고 찜에는 정말 좋아요. 채석포 위판장에서는 예년과 비슷한 가격으로 꽃게가 거래되고 있으며 앞으로 수확량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가을 꽃게 잡이는 8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오는 11월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태안TV 김수정입니다. 태안TV